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 아, 자기만의 향기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 어, 좋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향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해운대의 매력을 파헤치러 가볼 건데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막 뛰어올라요. 오, 숭어네, 숭어. 우와, 숭어가 뛰어노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 몰랐던 해운대의 색다른 풍경을 만나는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입구부터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이곳은 해운대 숭어가. 사람 나면 스피드 좋은 곳이다. 이야. 여긴 바로 지난 7월 개장한 19만 평 규모의 숭어관인데요. 사람들이 다 모여 계세요. 뭐 하고 계시지? 저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프로그램은 풀과 나무에게 묻다죠. 어때요? 숲이 아주 초록이고 이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석대 매립지였던 그 해운대 수목원의 어떤 조성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는. 나 많이 기대되는데요. 네. 자, 다 같이 여러분 출발! 초록빛 가득한 수목원이 원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7년부터 약 6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했던 이곳은 오랜 시간을 거쳐 수목원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물으면 아, 그랬어요. 전 몰랐어요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전혀 쓰레기 매립지였던 느낌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만약에 네. 물어봤다면 네. 이거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이었을까 정도로 눈이 희정거리지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목원 한 바퀴 둘러볼까요? 숲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 저렇게 꾸며놓으셨구나. 예, 예. 야, 약간 예. 행운을 비는 그런 장소 같네요. 반짝반짝하는 모기는 이 가을에 결실을 맺은 열매들이 30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름답게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열매도 매달고 이렇게 마른 씨앗들도 연글게 하고 하는 게 해운대 수목원인 거예요. 수목원 안엔 수목 19만 그루가 심겨 있는데요. 그중 저의 눈길을 끄는 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이 나무는 이게 제가 언뜻 보면 되게 뭔가 오래된 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가 이렇게 약간 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나무는 뭔가요? 수목원에 거의 1900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고사목을 여기다가 옮겨놨을까 생각해보면 이전에 석대 매립지였던 쓰레기장이었을 때 그 나무가 살던 환경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연상하게 해서 과거를 보여주는. 네, 맞아요. 나무라서 진짜 상징의 의미가 있네요. 이때 갑자기 모여드는 사람들. 이 나무는 해운대 수목원에 이사를 왔어요. 가까이 와보세요. 초록 애벌레가 이 벌레를 먹은 자국이거든요. 벌레 누가 찾을래? 우와. 우리 친구 찾았다.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진짜. 크다. 나뭇잎 색깔하고 애벌레 몸 색깔하고 어때요? 여기 고리가 있네. 똑같아요. 청띠 제비나비 애벌레예요. 손으로 살짝 쓰다듬어 줘봐 친구. 느낌이 어때요? 보들보들해요. 부드럽다. 귀엽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소소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곤충도 만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이번에 가볼 곳은 수목원의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아니 안양이 이렇게 풀어놓고 키워도 되나요? 이야. 돗자리도 없이 이렇게 지금 방생해놓고 키우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방목. 그래서 순한 양 같다고. 귀여운 동물들이 와. 있는 초식 동물원인데요. 일꾼이에요. 수목원의 잡초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 친구들이 수목원의 잡초들을 먹어치우는 친구들이구나. 다음으로 만나볼 친구는 안녕 타자. 안녕. 이야, 아니 타자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이쁘게 생겼다. 네. 우와. 아. 이야. 하나색이 쑥갓. 안녕. 먹이를 주고. 앞머리 수순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른 풀도 먹는다. 예, 해운대 수목원 네. 와보니까 어때요? 동물들도 많이 만나 보고 재밌고 또 먹이를 줘보면서 신기한 체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연이 가득한 곳에 온 것만 해도 너무 좋고 10년 정도 지나면 숲이 더 울창해지고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자연을 즐겼다면 이번엔 강으로 갑니다. 아, 정말 이 강변의 바람 속에서 가을이 느껴지네요. 야,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이 잠깐만 선생님 저기 뭐예요? 배다! 우와,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도대체? 부산이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강에 크루즈나 유람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강에 유람선이 아니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리버 크루즈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면 저도 타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바로 탑승하시면 됩니다. 손소독 제대로 하고 얼른 타볼까요? 해운대 리버크루즈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수영강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우와, 여기는 어머 여러분 다른 세상이에요. 약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투어코스는 바다 상황에 따라 어머 영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안전자리 시트를 들면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슴이 빵 뜨리네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막 뛰어올라요. 연어인가? 숭어네 숭어. 우와 아니 수영강변에 이렇게 숭어가 뛰어노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어머 저거 우와. 이야 크루즈 위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모습. 매일 똑같던 일상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출발은 APC 나루공원에서 출발하고요. 강을 거슬러 올라서 가정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밀락 카페거리 지나서 강안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도시의 이제 야경들도 같이 볼 수 있죠. 리버 크루즈의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바로 선셋 타임. 부산의 눈부신 낮과 찬란한 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요. 점점 더 멋져지네요. 이렇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흔히 멍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힐링을 하고 싶어요. 드디어 수영강을 지나 광안리 바다로 나갑니다. 밤이 오면 꽃이 피는 광안리의 밤바다.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요? 와, 이거 완전 홍콩의 밤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반짝반짝. 먼바다에서 반짝이는 도심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달빛 아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되게 소수의 인원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밤에 타니까 너무 움츠리는 것 같아요. 서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바라기가 물씬 풍기는 해운대교로 놀러 오세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쉼과 여유를 찾아 떠난 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특별한 여행지가 되는 해운대로 여러분 놀러 오세요!